충남 천안에서 유세차랑 관련돼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최진석 상임선대위원님께서 현재 저희 선거대책위원회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께 큰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유세 차량 관련 사고로 두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신 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계신 다른 한 분은 꼭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사고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현황은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지금 응급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돌아가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유세 차량의 차량 기사이시고 다른 한 분은 국민의당 논산, 계룡, 금산 지역 선대위원장이십니다. 응급실에 입원해 계신 분은 강원 지역 유세 차량을 운전하시는 차량 기사분이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유세차 운영 방안 중에 하나로 45인승 버스에 후보 로고송이나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LED 전광판을 장착한 랩핑 유세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버스에서 발전기를 통해 LED를 틀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유세버스는 정차 중 LED를 틀고 추위 때문에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안철수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사망자가 계신 천안지역 병원으로 이동 중이십니다. 현재 선대위는 후보를 포함한 모든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